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. 늘 걱정하던 말주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.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. 그 꿈을 믿어요. 나를 지켜봐요. 더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라 혀가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.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.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. 아니, 제가 지금까지 본 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 오늘 봤는데요. 네. 야, 이 묘한,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제가 우리 민지양의 힘으로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본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김민지양, 오늘 이 곡을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?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거위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. 아이고. 예. 네. 저도 감사히 잘 받았고요. 많은 네. 분들이 정말 잘 전달받은 것 같습니다. 예. 아, 송인호 위원께서 사전순위 1위를 주셨는데요. 예. 지금 보신 소감 어떠세요? 아직도 심장이 뛰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민지 씨 노래 부르는 내내 제가 심장이 계속 막 뛰었어요. 잘 불렀고요. 잘 불렀으면 좋겠다. 이 마음으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민지 씨 오늘 너무 예쁜데 이 너무 예쁜 모습을 민지 씨가 못 본다는 게 제가 너무 속상해요. 근데 오늘 민지 씨 정말 예뻐요. 네. 고맙습니다. 너무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장진위원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재능인의 재능을 뽑는 이 무대에서 이게 만약에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서 그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전혀 공개가 안 됐더라도 오늘 이 노래면은 분명히 탑3 안에 넉넉히 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개인적으로는 대중음악이 아닌 선곡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관없습니다. 파이널에서 다른 걸 들어보죠. 감사합니다. 네. 박한림 위원. 장진 감독님. 어떨 때는 저랑 완전 반대고요.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? 저도 다른 선곡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. 갖고 있는 게 원체 좋으시니까 그래서 저도 만일 파이널에서 볼 수 있다면 예선 때 보여주셨던 그런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을 것 같네요. 잘 봤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김민지 양을 파이널 무대로 진출시키고 싶으신 분은요.
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6을 입력하시고 #0700으로 보내주십시오. 김민지 이렇게 이름만 쓰면 보여줘야 되니까요. 반드시 투표번호 6을 보내주시고요. 마지막 공연까지 다 끝난 후에 딱 10분간만 투표하십니다. 사실 기억하세요. 지금까지 투표번호 6번 김민지 양이었습니다.